이제 학교를 다닐 상황이 안 돼서 뭘 할까 하는데 기사식당 하시던 아주머니인데 본인이 좀 다니다 말았다고 고데기 투자료 주면서 저한테 미용 배우면 미리 정말 좋을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용을 배우라고 하면서 그 어려서도 이렇게 시골에서 자랄 때도 미용을 좋아해서 머리카락 가지고 노는 거를 아주 금천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깽이로 이렇게 머리 말아가지고 꼬불꼬불하게 파마 나오면 그걸 정말 좋아하고 또막 아카시아 같은 거 줄기에다가 머리카락 말아가지고 좀 묶어서 놔두면 좀 있으면 머리가 꼬불꼬불하게 나오니까 아, 이게 신기하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머리 만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네, 때마침 이제 그렇게 미용을 배워봐라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됐고 졸업할 무렵에 예, 그때는 이제 가정 생활이 안 좋으니까 고등학교 갈 상황은 안 되고 취업을 해야 될까 할 상황이었는데 그 강주천변 옆에 중앙미용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14로 딱 물어보면 중앙미용학원 물어보면 중앙미용학원을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러 가게 됐죠. 예, 2년 연속 전국대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하고 지방하고 굉장히 기술의 갭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그때 당시 원장님이 서울로 저를 데리고 가서도 교육도 시켜오고 했지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입상하기 직전까지는 갔지만 입상은 못하고 그 이후로 정찬희 명장님 미용실 시합에도 제가 근무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또 제가 중앙미용학원을 처음에 배울 때 다닐 때 중앙미용 원장님, 너 우리 학원에 강사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용실 근무하는데 이제 또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용실 원장님이. 미용실 일하면서 시간 틈틈이 강사도 해봐라.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틈틈이 강사 생활도 하고, 미용실 현장에서 일도 하고, 고객 서비스도 하고, 감정고시에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또 보건대 예, 피부 미용과가 야간에 생기더라고요, 미용학과가. 그래가지고 보건대를 야간으로 다니고,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보건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또 광주여대가 또 야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또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광주여대 편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미용적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저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죠. 90년대 초반에 아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위탁으로 와서 3학년 1년 동안을 헤어나 피부 메이크업 내 미용을 배워서 자격증을 두세 개씩 취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취업을 시켜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제 산업 현장으로 취업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직업학교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고용노동 노동부에서 그때 90년대 당시에는 영세 자영업자나 아니면 농어촌 뭐그 열악한 영세민 대상으로 이렇게 국비로 나라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미용 교육 기술을 가르쳐서 오픈도 할수 있고 그런 기관이 이제 직업 전문 학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 전문 학교는 따로 사업자가 되고 학원은 사설 학원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정말 너무 꿈 같은 얘기였죠.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입증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고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한 번은 19년도에 준비했다가 한번안 됐어요. 왜냐면 우수숙련 기술자가 있는 사람을 그러면 선정을 하자 이제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고 그다음 20년도에 또 명장의 서류를 내서 이제 그때 광주시 명장으로 미용 쪽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돼서 선정이 20년도에 돼서 너무나 기뻤고.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정리가 다 되면서, 아, 지금까지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정말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이 명장 제도에 맞게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정말 그 가족들에게 영광이고, 우리 광주 미용인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어. 앞으로도 광주 미용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대한민국 미용 발전을 위해서 이제 더 연구 노력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주가, 광주 미용이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가장 1위라는 최고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또 관광객들이 광주를 오면 미용하면은 광주가 생각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일을 더 노력하면서 잘 해보고 싶어요.